하린이? 하린 병원 갔을걸? 뭐야? 다 아파. 하린 어제 진짜 나보다 여기 뭘 좋아하는 거 없어? 아 없어 없어. 나 요즘 괜찮아. 요즘 괜찮아? 아니 치료하는 거 계속 기침하면서 무슨 괜찮아. 근데 내 명치가 아프다 그러고. 그럴 때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봅시다. 17강의 2번이요. 얘는 그 가리키기에 대한 얘기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이 뭐 약간 질문 내용이 복잡하게끔 나와 있기는 한데 내용 자체는 간단했어. 가리키는 이 행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사회적인 인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언어가 발전한 거야 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글이었어요. 저 보면은 비교 심리학은 발견했어요. 대절이라는 것을 포인팅 가리키는 거 그게 이제 full blown form이라고 하면 그 완전한 형태로 딱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가리키기라는 것이 유일해 인간한테 우리 종한테만 유일하다라는 것을 비교 심리학이 발견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일단은 키워드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한테만 있는 포인팅에 대한 얘기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라는 단어 까지 조금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해 줄 거야.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few non-human species, few가 들어가면 거의 뭐 맞았는 부정이죠. 거의 인간이 아닌 종은요 seem able to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대요. 가리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 domestic dogs,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요 따를 수는 있죠. 뭐 가르키는 걸 했을 때 걔네가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그 유인원들조차도요 cannot 할 수 없어요. 즉 뭐 동물들이랑 사람들이랑 워낙 같이 사니까 집에서 키운 애들은 그나마 할 수 있다 쳐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종이라고 하는 유인원들만 봐도 걔들 못해.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개가 볼 수 있어요. 강아지가 할 수 있어요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뭐 그냥 할 수 있는 애도 있긴 있지만 거의 못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few 다음에 지금 species라고 해서 복수명사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 가지고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랑 쓰는 literally 오면 안 되는 포인트고 앞에 이제 거의 뭐뭐하지 않는 부정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해석할 때는 동사에다가 뭐뭐하지 않다 나붙어가지고 해석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seem able to 라고 하면은 이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뭐 comprehend 단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물결 X에요. 응. 지금 뭐예요? 설명을 들어.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뭐라 그랬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 동사에다가 나붙이면 돼. 거의야 뭐하지 않으니까 이라고 얘기하면서 했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그 뭐지 기호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면 설명을 해주는데 너네도 지금 들을 때는 이해하면서 이렇게 써놔. 따라서. 근데 이거를 내 일만 봐도 왜 이렇게 써놨는지 이해를 못할 거야. 안 떠올릴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수업하고 나서 바로 다시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학교 수업도 그렇고 사실은 복습을 하기 위한 제일 좋은 시간은 쉬는 시간이야.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영어 했어? 너 생각해봐. 그 영어 50분 1시간 동안에 몇 지문 나가? 한 지문 두 지문밖에 안 나가. 근데 그거를 5분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충분히 복습할 수 있거든. 그냥 한번 쓱 보면은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내일 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사실 복습하기 제일 좋은 시간은 쉬는 시간이야. 내가 고3 때 공부했을 때도 그렇게 했어. 하나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하나 하고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야자할 때 이때 했던 거 싹 모아가지고 다시 복습하고 근데 이 전체 6교시, 7교시 동안 했던 거를 싹 모아가지고 복습하더라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몇 개 껴있어서 다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럼 이거 하는데 복습하는데 거의 한 1시간도 안 걸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전부터 했던 거 다시 누적해가지고 복습하고 하면은 사실 너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아. 매일매일 그게 그냥 그날 했던 거 복습하고 누적해가지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특히나 대학 가면 더 그래야 돼. 대학 때는 그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 달 전에 공부한다, 일주일 전에 몰아치게 한다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소화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고
자, 거기다가 there was literary evidence to 증거도 없어요. 뭐 한다는? 그 가래키기에 대한 증거도 없대요. 이 가래키기가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구성원들 중에요. 어떤 다른 종? 우리 이외의 다른 종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걔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가래키기가 했다라는 증거도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이 거의 없는이란 의미하고 있는데 여긴 지금 little 썼지? 왜? 뒤에 evidence s 안 붙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셀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little로 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ccurring이 앞에 있는 pointing 꾸며주는 거지? 발생하는 가리키기 occur은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생되는 해석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ed로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다시 말하면 명백하게 오직 인간만이 가져요. 사회인지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 하는데 필요로 되는? 서포트 하는데 필요로 되는요. 지지하는데 필요로 되는. 어떤 일종의 협력적이고 친환경, 친사회적인 어떤 그 동기를 지지해주는데 필요로 되는 사회인지적인 구조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와? 그거는 가리킨다라는 행동이 presuppose 전제로 하는 거거든. 뒤에서부터 가면은 우리가 가리키기를 한다라는 그 전제 안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따르겠지? 즉 뭔가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라는 게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리키는 행동을 하는 거래. 근데 이걸 가지기 위한 사회인지적인 구조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조금 더 확장시켜 준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그냥 가리킨다라는 제스처가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의미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지금 설명해 준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명백하게 단어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언니라고 해서 문장 제일 앞에 언니가 오면은 우리 보통 도치하기로 했었어. 근데 그건 문장 전체에 대한 수식일 때고 오직 인간만이 라고 해서 명사만 조금 이렇게 수식해 줄 때는 도치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명사만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언니가 앞에 나와도 도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이 사회인지적인 기반시설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거니까 필요로 되어지는 거니까 PP로 받아줬고요. 이 자리도 needing, ing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upport 단어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리킨다라는 행동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숨은 의미인 cooperative, pro-social motivation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at부터 presuppose까지가 앞에 있는 그 motivation 꾸며줄 거고요. 뭘 전제로 하는지 목적어 지금 빠져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구나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어. 어디까지 확장시키냐? 이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를 보여주는 거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의 토대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보여주는 거래요. 인간의 언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전체적인 주제가 뭐야? 라고 하면 반드시 뭘 빼먹으면 안 돼? 언어에 대한 얘기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핵심적인 주제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언어를 하면 어디랑 인지시켰냐면 언어에 대한 연구는 보통 인지적인 과학에서, 인지과학에서 했고요. 그것은 오랫동안 초점을 맞춰왔대. 뭐에? 그 언어의 논리적인 구조에 초점을 맞춰왔대요. 인간이 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한편 이러한 소식이요, 우리가 지금 가리키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소식은요 암시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대안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래. 그 대안이 뭐냐? 언어의 본질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능력 속에서요. 근데 어떤 능력? 뭔가 마음을 나누는 그런 능력이요. 공감 능력이겠지. 뭐하는? Draw intentionally, 그 공유된 의도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인간의 능력 속에서 언어가 발달할 수 있었겠구나. 정반대되는 거지. 옛날에는 언어를 뭐에 초점 맞췄다 그랬어?
논리적인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은 뭘 집중한대요? 이 언어라는 게 가리키는 행동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가리킨다라는 거는 뭔가 협력, 친사회, 뭐가 아니야? 논리가 아니죠. 뭐랑 관련된 거야? 감정이요. 그치? 그래서 뭔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언어가 시작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지금 새롭게 알게 됐어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on부터 science까지 묻고 while이 가지고 오는 문장에서 동사는 has였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 왔었어요 라고 해서 현재 완료 쓴 거 보시면 되겠고, logical이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지. 결국에 지금 논리적인 데서 시작된 거야? 감정적인 데서, 정서적인 데서 시작된 거야? 에 대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logical 같은 거 어휘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the news about pointing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주어는 뉴스지만 s로 끝나는 단어일 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suggest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alternative라는 단어 들어갔던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뭔지, 그 대안이 뭔지 that부터 intentionality까지 지금 동격으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해요. 언어의 본질이 뭐랑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인간이 어떤 능력? 마음을 나누는 능력이요. 공유된 의도를 통해서요. 여기서 이제 공유된 의도라는 게 가리키는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지. 저거 라고 하면 지금 같은 곳을 보고 있고 저 곳이라는 공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생각의 중심에는요. 뭐가 있어요? 굉장히 놀랄 정도로 간단한 가리키기라는 행동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마음을 나눠요, 의도 공유된 의도예요 라는 이 중심에는 가리킨다라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은 반드시 마스터드 돼야 되는 거야. 완성될 건데요. 언제? 언어가 완전하게 학습되기 이전에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는 그런 행동이잖아. 즉 가리킨다라는 행동은 언어보다 먼저 올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언어가 발달했을 거예요 라고 보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F부터 E까지 이렇게 묶었어. 즉 부사구가 문장 제일 앞에 왔죠. 특히나 그 중심에는 뭐 나타내는 거야? 장소를 나타내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시키기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the deceptively simple act가 주어고요. 그래서 is로 단수 취급해 준 거죠. 디셉티브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현혹시키는, 뭔가 이렇게 속이는, 속임수예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현혹시켜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놀랄 만큼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콤마 찍고 동격으로 그 행동 가리킨다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언어보다 먼저 수반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before까지 한번 끊어주고 act가 지가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mastered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비스동태로 들어간 거. 언어도 마찬가지,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대로 들어간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가리키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찰, 고찰해보는 그런 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간 사회가 인지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지금 이 가리킨다라는 행동을 하는 거래. 인간만이 인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지적인 토대는 뭐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거지? 뭔가 협동하고 친사회적인 거야. 근데 협동이랑 친사회적이라는 건 가리키기라는 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야. 우리가 가리킨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나랑 협력해주겠지?
제가 사회적인 존재겠지? 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인지적인 토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시켜서 그럼 언어의 본질이 논리성에서 발달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는 교감 능력에서부터 발달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언어가 출발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그런 글이었어요. 왜 이걸 언어랑 연결시켰을까? 계속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가리키는 거는 인간만 할 수 있어. 뭐는 인간만 가지고 있어? 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가리키는 걸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건 아 그럼 언어도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개가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The unique human gesture 당연히 그 가리킨다라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디랑 관련 있을 거야? 언어랑도 관련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이요. 소박실제론이라는 건데 뭐 내용 그 말 자체는 어렵지. Naive Nihilism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거 하지 않을 건데 뭐 익숙하지 않을 건데 사실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짜 간단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개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common sense 상식을 믿는 거죠. 되게 왜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경향이 있으니까요. 어떤 경향? Naive Realism에 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식을 사람들이 믿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나이브 리얼리즘이 뭔지 모르니까 부연 설명해줘야겠죠. 그건 뭐냐면 믿음이거든. 대절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요. 정확하게. As it is 뭐하는 대로 세상을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요. 그래서 나이브 리얼리즘에 대한 수식을 해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글 전체는 나이브 리얼리즘 소박실제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다 얘기해줬어. 소박실제론이 뭔데? 상식을 믿는 거. 왜 상식을 믿어? 수박실제론 때문에. 수박실제론이 뭔데?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대요. 있는 그대로를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뭔데? 상식이요. 그치? 여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게 보이는 그대로니까 상식이 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at부터 is까지 belief에 대한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om 단어만 체크해둘게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의미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 해줄 거야. 우리는 가정이어 대절이라고 보통 우리 뭐라고 생각해?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지. 보이는 대로 믿어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trust 믿어요. 우리의 직관적인 인식을 믿는데요. 세상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 반복될 거고요. 그 어디에서도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직관적인 걸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직관 보이는 그대로인 거잖아. 그쵸? 대신 that부터 believing까지 이렇게 묶일 거고요. and가 연결하는 건 assume이랑 trust랑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앞에 is나 believing이 있기 때문에 trust 자리에 trusts, trusting 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박실제론이, 즉 이게 뭐라 그랬어? 보이는 대로 믿는 거. 이것은 우리한테 도움을 줄 거래. 종종 잘 도와줄 거래요. serve 한다라는 건 도움을 주는 거니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쵸? 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소박실제론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지금 얘기한 부분 단어 체크하시고요. 그럼 언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부연 설명해 줄 거야. 만약에 너가 드라이빙 다운 뭐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어요. 1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씨 봤어. 뭐를? 트랙터 테일러가 오고 있는 걸요.
근데 굉장히 uncontrollably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걸 봤대요. 시속 120km로 엄청나게 빠르게 큰 차가 나한테 오고 있는 거지. 그런 걸 내가 봤어? 그러면은 it is a wise idea. 그럼 굉장히 좋은 선택이래. 뭐 하는 게? Get out of the way. 길에서 벗어나는 게 좋은 선택일 거야. 지금 나 왜 벗어났어? 내가 봤거든. 무시무시하게 오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거 나한테 위협이 되겠다.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나는 거기서 벗어날 거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보이는 그대로 믿고 행동한 게. 됐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이프가 마찬가지 마냥 뭐뭐 라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will 쓰면 안 되겠죠. 나중에 너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지 않을 거고요. and도 마찬가지요. and가 지금 앞에 있어서 r이랑 c랑 같이 병렬구도 연결시키고 있는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봤대. 트랙터 트레일러가 나한테 오고 있는 걸 봤어요. see 지각동사죠. 그쵸? 얘가 오고 있는 걸 봤어 라고 해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들어가 있던 거고요. see니까 지각동사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자동차가 나한테 지가 오는 거니까 moving 능동에 ing를 썼고요. 얘 뭘로도 바꿨을 수 있다. 지각동사니까 그렇지. 동사 원형 move로도 바꿨을 수 있겠죠. 대신에 move do는 안 되고요. 자, uncontrollably, un이라는 단어 쓴 것도 중요하고요. 통제할 수 없어야 돼. 거기다가 지금 부사 형태로 왔지? 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오고 있거든. move라는 동사에 대한 수식이었기 때문에 부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if가 가져오는 문장이었고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야. 뭐가 현명한 선택인지 몰라. 그래서 is인 가주어, 뒤에 있는 do부터가 진짜 주어다. 그리고 이거 좋았던 선택이에요. wise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 단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답지 받아서 간다고? 아이고. 양배추 먹어야지. 내 거나 딴 거 먹지 말고. 카페인 그
금지. 어, 카페인 금지. 먹으면 너 그냥 죽어. 커피를 비롯해서 몬스터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먹는다. 카페인 주면 먹지 마. 근데 그렇게까지 안 아프니까 괜찮은 거야. 아니야, 너 그래도 위경을 요즘도 나 처음에 그랬다. 3년째 그러잖아. 이번에도 뭐 먹어야지. 뭐 먹고 시험 망치던가. 먹고 죽든가 뭐. 애물로. 애물에. 자, 봅시다. 앞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는 trust our perception, 우리의 인식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식을 믿는 게 이게 뭐야? 아이고. 소박실제론인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소박실제론을 따르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So trust our perception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근데 사실상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얘기는 아니었어. 왜냐면 애초에 소박실제론이라는 말 자체가 나이브하다라는 단어를 썼지. 나이브가 말뜻, 영어 뜻에서 뭐냐면 순진한, 뭐 순박함 이런 건데, 아, 진짜 너무 순수하다라는 좋은 느낌이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약간 멍청한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박을 해줄 거야. 그러나 이렇게요. 자, 그러나 겉모습이요. 그러니까 즉 보이는 거요. 이게 때때로 뭐일 수 있어? Deceptive, 기만적일 수 있고요. 현혹시킬 수 있고요. 속일 수 있어요. 당연히 Deceptive라는 거 여기서 부정적인 단어죠.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왜? 다 알고 있는 얘기 해줄 거예요. 지구는 평평해 보이잖아. 그쵸? 보이는 건 평평해요. 근데 아니잖아. 태양은요, 센터 리벌브 도는 것 같아요. 지구 주위를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다요, 우리의 직관이 틀렸어요. 즉, 내가 보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rong 이라는 거 단어 마찬가지 체크하시고요. 뭐 똑같이 예술 앞에 있는 거 들어가고, both cases,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태양, 지구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요. 자, 때때로 보여지는 것이요. 명백해 보이는 것이요. Misleaders, 우리를 오해하게끔 만들 수 있대. 특히 뭐랑 관련해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련해서 뭔가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으면은 우리를 Misled, 오도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what부터 obvious까지가 지금 주어 자리에 쓰였던 거고, what 다음에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선행사도 없고요. what 관계 대명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것이라고 해석이 됐죠. 제일 핵심적인 거요. 이거랑 관련해서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다. mislead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죠. 자,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 라는 의미인데, 이때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 형태가 올 거야. 따라서 evaluating이랑 해서 동명사가 맞지? 근데 to 부정사 주고 evaluate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to 부정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상식은요, 이게 뭐라 그랬어? 본 거를 믿는 거, 그치?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우리의 상식은 우리한테 말해주거든, 대절이라고. 우리의 기억이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포착한다고요. 우리가 봐왔던 상식은 보이는 대로 믿으면 돼 라고 알려준대요. 비록 뭐일지라도, 과학적인 연구가 증명했을지라도요. Otherwise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과학이 보여줬잖아. 지구는 둥그러.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라는 걸 과학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음에도 우리의 상식은 아니야 너가 보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박설자론에 대해서 지금 반박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뎁부터 씬까지가 한 덩어리죠. 텔이 4형식으로 쓰여서 간접 목적어한테 직접 목적어를 말해줘요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기억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본 모든 것을 포착한다 라는 거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소박실제론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 이라고 해서 과학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otherwise 라는 것도 체크해 둘게요. 또 우리의 상식이라는 건 또한 assure 우리한테 확실하게 해준대요. 보장시켜주네 대절이라는 것을. Do not share our political views 우리랑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지 않는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편향되어 있다라고 우리한테 확신시켜주고요. 근데 that we are objective 그런데 우린 또 어떻다고 우리 현재 객관적인 사람이지 내가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어 라고 상식이 잘못 생각하게끔 하는 거지 그쵸?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박실제론을 믿으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프터 뮤 데프터 마이어스티까지 이렇게 묶을 거고 벗이 지금 대수를 같이 연결해주고 있는 거야. 데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틀렸지만 나는 맞다고 확신시켜줘요 이렇게요. 여기도 also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앞부분에 보이는 게 실제야 라고 알려주는 거 말고도 편견됐다고 믿게끔 해줘요 이런 식으로요. assured 4형식으로 쓰여서 간접 목적어한테 직접 목적어라고 확신시켜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후부터 views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people 꾸며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렇게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편견돼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내가 사실이지 이렇게요. 근데 심리학 연구에서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누가 반박했다 그랬지? 아니라는 거 누가 증명했다 그랬어요? 과학이요. 그치? 심리학 연구대. 이 연구도 뭐야? 과학이죠. 그치? 저 심리학 연구에서 증명해줬잖아 대절이라고 우리 모두가 susceptible 하면은 받기 쉽다, 취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영향을 받기 쉬워요? 정치적인 문제를 평가하는 데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 근데 어떤 관점에서 in a biased fashion 뭔가 편향된 방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받기 쉽다, 취약하다라는 것을 과학이 보여줬잖아. 이렇게 반박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yet 들어가는 거 문장 삽입 포인트 굉장히 많죠. 문장이 길다 보니까 뎁부터 패션까지 묶을 거고요.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정치적인 거 우리도 영향을 받기 쉬워. 우리도 공정하지 않아 라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바이어스 정치적 얘기 나온 다음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겠지. 문장 연결고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usceptible과 biased 단어 체크하시고요. 또 여기도 중요하겠지? 어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뭐뭐 하기 쉽다라고 할 때 to도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ing 동명사랑 같이 붙었던 거 확인하시고 아까 본 것처럼 evaluate 동사 원형 주고 맞게 틀리게 to 부정사야 전치사야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계속 같은 얘기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향이 우리 무슨 경향?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요. 이게 뭐라고? 소박실제론이요. 이것은 우리를 이끌 수 있어요. To draw erroneous conclusion,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이끌 수가 있대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점 얘기해주는 부분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appearance까지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할 건데 to 부정사가 tendencies 꾸며줄 거고요. 요게 이제 소박실제론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봤을 때요. 원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Seeing is believing. 보이는 대로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기보다는 delivers. 그 반대라기보다는 믿는 것이 보이는 것이야. 이렇게 그 반대예요 라고 지금 얘기했던 거죠. 믿는 대로 보인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편견된 거야. 내가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난 민주당으로 생각을 하겠지. 내가 민주당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야? 민주당만 보이는 거지. 어떤 생각이에요? 바이어스된 생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너가 믿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편견된 거야. 편향된 시선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lieving is seeing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지금처럼 물어볼 수 있어요. 밑줄 긋겠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방금처럼 좋은 거예요 라고 하면 긍정적인 선택지를 선택하겠지. 그럼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다? 바이어스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라는 걸 얘기하겠죠.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라고? 내 믿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주관적인 게 거기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our belief부터 world까지가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그랬지. 얘도 어떻게 believing is seeing의 위치를 그어놓고 얘부터 얘까지 안 줘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 얘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맞아 틀려 이렇게요. 알겠어? 그래서 요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잘 인식을 해주세요. 자, 뭐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박실제론에 대한 얘기야. 그럼 이거는 소박실제론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치? 보이는 그대로 믿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인 거잖아. 자, 소박실제론은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믿음인데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판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왜냐면 지구는 평평해 보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라고 증거를 대준 거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정치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객관적이고 저 사람은 편견됐어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냐? 사실은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편향된 거야? 내가 편향된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